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웃을 주님처럼, 이웃을 주님처럼입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요? 예를 들면 GAD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은 그 건축을 감독한다. 이 AD라는 사람은 이웃을 내 인생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감독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 하월이라는 사람은 각자의 이웃은 그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내 수준이 보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이웃이 내 인생의 감독이나 또는 단순히 내 거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웃은 주님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웃이 주님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이웃에게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웃을 주님처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경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생각을 기도처럼, 두 번째는 언행을 말씀처럼, 세 번째는 생활을 예배처럼, 오늘은 이웃을 주님처럼이에요. 이웃을 주님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관심의 대상.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요,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또 무엇에 있어요? 여러분 관심은 지금 뭐예요? 뭐 사춘기 때는 여러분이 톱스타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유명한 가수나 뭐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몰두돼 있었죠. 입시 때는 대학에만 이제 관심이 몰려 있었고, 지금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나요? 내 친구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귈 것인가, 또는 용돈에 관심이 있나요? 대학 졸업생들은 지금 최고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데 관심이 있나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주로 우리들의 관심은 상향지향적이죠. 전부 다 좋은 것, 높은 것, 큰 것, 빠른 것, 강한 것, 이것들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어요. 사탄의 관심은 뭘까요? 사탄의 관심은 교만한 자에게 있어요. 교만한 자들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고 자기 앞잡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 즉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느낄 만큼 깊이 관심을 기울인 대상들이 35절과 36절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동일시적인 사람들에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적이었을까요? 자,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세상 사람들의 관심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힘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집착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이요. 세계사적인 큰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자주 의지하는 제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에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상을 줬다 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늘 함께 식사하시고 어울리는 그들에게 관심 있는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우리가 꺼려하고 멸시하고 저런 인생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비루한 인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반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힘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주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깊이 기울인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도울 때 너희가 행하는 일에 나팔 불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이 말씀 잘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약하고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나요? 입으로만 이렇게 뭐 좀 따뜻하게 하라, 뭐 좀 챙겨 입어라, 좀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말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 의미 있는 경건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단인데 그 경건이 뭐가 경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경건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부터서 세상에 강하고 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목하고 있는 대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고 천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죠. 예를 들면 지금부터 거의 3천년 전에 3천년 훨씬 전에
예를 들면 이집트의 그 왕 바로에게 주님은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압제하고 있는 노예 때들 히브리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짖으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려가서 친히 보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고 열 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온갖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헐벗고 굶주리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뭐 분노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주 대상은 바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고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가 어떻게 압제하는가, 요거 주시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안 보내줘요. 이거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그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사람들이 의미 있느냐 없느냐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은 아주 세미하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이 또 주시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심의 보상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심의 보상.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긴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보상하는 방법은 뭐 크게 나누면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보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실 수도 있죠. 욥, 당대 거부였죠.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고난을 겪고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뭐냐면 보상에 대한 관심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과연 어떤 보상을 기대할 것이냐,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할 것이냐, 하늘에서의 보상을 받을 것이냐,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냐. 또 관심의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그런 구조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이게 나오죠.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의 보상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순간 영원한 상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갚아주죠. 그러니까 이 관심의 보상,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보상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여, 아니면 이 땅에서는 잊혀져 있고 몰라보는데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죠, 지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무엇과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는 상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장상을 받을래요? 문교부 장관상을 받을래요? 여러분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 마을 동장님의 동장상을 받을래요? 아니면 대통령상을 받을래요? 그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을 받을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을 받을래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질량적으로, 질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보상을 얼마나 철저히 하려고 하시는지, 그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잠언 19장 17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상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잘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얼마나 그 관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놀랍게도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빚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주님처럼, 그 이웃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걸로 주님은 받아들여서 빚진 마음으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 갚는 심정으로 갚아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상해 주고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심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한 배려도 이 잠언 19장 17절에 남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으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얼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것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건 내가 갚아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네가 빚진 건 내가 빚진 거다. 너에게 행한 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살아라, 당당하거라, 행복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을 향한 위로의 말 가득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인터넷에 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난한 그 여인이 자기 딸과 살고 있는데 한 끼도 때우기가 힘들었는데 이 딸아이가 치킨 먹고 싶다고, 친구들은 다 치킨 배달해서 먹고 오는데 나도 치킨 먹고 싶다고 땡깡을 보면서 엄마 치킨 좀 사달라고 할 수 없이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 만큼 어려운데 치킨 배달 주문을 했어요.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치킨 있습니다 하자마자 그냥 애가 달려들어갖고 가져가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보니까 돈을 아주 힘들게 꺼내고 있고 그 생활이 너무 구차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돈 안 꺼내셔도 됩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아주머니가요, 오늘 딱 일곱 번째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행운이 7번이라 우리 치킨집 사장님은 행운의 7번에게는 무료로 치킨 배달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 치킨값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몇 시간을 더 일해갖고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청년은, 그 젊은이는 하나님께 보상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다른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동감을 할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나중에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내게 꿔준 거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뭐 이 청년에게 미래 안 갚으겠어요? 이 청년이 상대편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려고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하잖아요. 백성을 위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 내가 내드릴 테니까 돈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존심 안 상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백성을 위로하는 게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남을 돕고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고 최상의 삶인 걸 알아요. 그래서 최근 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지름길에서는 한 걸음 멈춰 남을 가게 하고 맛좋은 음식이 있을 때에는 3분을 감해서 남에게 양보하며 맛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학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세요 하고 양보한다고 한들 평생 백보 이상을 양보하겠냐고요. 밭두렁이 자꾸 이쪽으로 옮기고 더 내 거라고 하면들 그 양보한들 한마디기 양보하겠냐고요. 평생 양보하면서 살아도 손해 그렇게 안 본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손해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살면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거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이득이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선행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행을 장려하시고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는 분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죄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선행을 베푸는 거죠. 절대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그 놀라운 선행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죠. 예수님께. 맞죠?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면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관심의 보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푸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위대한 삶이에요. 많이 움켜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크게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심의 전이에요. 한번 따라오세요. 관심의 전이. 관심의 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잘못하면요. 도와주고 결과를 기다리고 반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도와줬던 만큼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주님처럼 이라는 말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주님처럼 도와주고 이웃이 주님이라면은 그 다음에 관심을 이웃에게서 주님에게로 전이시키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는 주님께로 전이해서 관심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실컷 도와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만드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까 나에게 갚아주실까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전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울인 관심이 교만의 재료가 되고 상처의 원인이 되고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고도 그 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격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관심의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웃이 주님처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내 자신이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려는 관심을 주님께로 옮겨야죠. 아, 주님이 내가 지금 행한 일과 내 마음의 상태를 칭찬하실까?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관심이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주님처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냐면 이런 거죠. 결국 이웃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주님에게 행하듯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억만재산이 있어도 그건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소모해서 없어질 건데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행하면 그게 주님에게 행한 것이 되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면 주님에게 행하는 게 되니까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돼요. 어차피 먹어서 없어지고 써서 없어지고 잃어버려서 없어지고 빼앗겨서 없어질 것이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직접 가난한 자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면 되시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요. 보람 있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상을 베푸실 건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운 일 도와줬지 너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면서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힘있고 잘났는데 내가 도와줄 만한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다 나보다 잘 산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선행을 행할 수가 있나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나보다 어렵고 힘든 곤란한 경험에 처한 그 사람은 내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난이 나를 거룩하고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관심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도와주는 이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도와주고 은혜 베풀면서 그것이 은혜 받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욕심장이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가고 삼촌 라반의 양떼소떼 다 자기 걸로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환두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면서 33장에서 그 거듭난 사람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베풀면서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형 에서에게 소떼와 양떼를 막 주면서 강권해서 제발 이거 좀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면서 그것을 은혜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3장 8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떼와 양떼를 주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 형님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주는 것을 은혜 받는 거라고 하죠. 10절에도 에서가 나는 너무나 많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래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은 이웃을 주님처럼이죠.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 얼굴을 본다고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님에게 이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 손에서 예물을 제발 받아달라는 거예요. 형님이 내 도움을 받는 것이 내게 은혜 베푸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11절도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되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 옛날에 막 뺏었던 사람이 권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 받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소유도 넉넉하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걸 가지고 또 형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받는 것도 소유한 것도 은혜이고 베푸는 것도 은혜이고 오직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 수고와 내 고생으로 얻은 것으로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잘난 척 하겠죠. 그런데 은혜로 받았으면 베푸는 것도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 옛날에 종이었다 노예 때였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은금이 늘어나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은혜인 거 잊지 마라. 야곱이 지금 안 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하면은 이웃 도와줄 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남에게 베풀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또 은혜 베푸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너도 열심히 살아왔고 나처럼 베푸는 사람이 돼 이런 말을 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베풀 때 은혜 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베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장학금을 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건데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죠. 더구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도울 때는 정말 은혜 받는 심정으로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심의 전이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껏 돕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돕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느끼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은혜를 모른다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좋은 일을 해놓고 관계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남을 도울 때는 정말 관심의 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고 이웃을 주님처럼 생각하니까 주님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냐, 이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말한 대로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은혜 받는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면서 사세요? 도우면서 사세요? 맨날 받는 인생보다는 주는 인생이 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데 주님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관심의 대상.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달라요. 그죠? 아주 미천하고 정말 쓸데없고 무가치한 존재들을 향한 주님의 집중적인 관심과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 관심의 대상. 두 번째는 뭐예요? 관심의 보상이. 보상은 이 땅에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헛되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땅에서 받을 것이냐 하늘에서 받을 것이냐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관심의 전이에요. 내가 베풀고는 이웃을 주님처럼 생각해요. 주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다시 도와준 그 대상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전이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고 선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결과가 상처투성이로 바뀌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민족이 만약에 민족 정신으로 가치관으로 삼고 서로를 도울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멋진 천국이 될까요? 이런 가치관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지구 전체가 천국이 될 거예요. 축제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웃을 주님처럼이라는 이 주제를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웃을 주님처럼. 그럼 그 이웃 속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 동생들, 형제들 주님처럼 대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학교 친구들 대할 때 주님처럼 조심스럽게 그 얘기 한 것이고 주님에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길거리의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경건한 삶이 될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위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세요. 한번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대하듯이 겸손하게 사랑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늘 대하겠습니다. 그럼 결심하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을 배운 즉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의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 그동안 관심이 하나님과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에 잘나고 유명하고 힘있고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내 주위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걸 알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의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관심을 기울이되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께로만 전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상처가 많고 아픈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고통당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주님처럼 존귀해지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남은 일생 내내 주고 베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